지금까지 시립병원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100여 년 전 일본의 만행이 극렬했던 20세기 초 한일 열사들을 감금하고 주관했던 관동보도포 국군병원이었다. 민족정비의 숯불이었던 안중근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이곳에서 일제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불공정 판결이라는 세계 여론의 비난 속에 한민족의 뜨거운 민족혼이 그렇게 현장에 있어도 사라졌다. 안중근의사의 자는 응칠이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안의사는 어려서부터 다무지고 총명했으며 무예와 말타기를 즐겨했다. 후에 천주교에 입교해 세례를 받고 서구 문명에 눈을 띄게 된다. 1905년 일본의 강제 능력인 율사고 조약이 집결되자 안의사는 고국의 뜻을 품고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때 나이 27. 나라의 군대마저 강제 해산되자 가슴에 끓는 피를 감축한 안의사는 해외로 나가 의료 활동에 몸을 던져 대한일군 참모총장이 되어 무장 항일투쟁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여러 명의 결사 동지들과 운명지를 끊어 생동하는 소녀로 쓴 대한독립은 미국 헌신의 표상이었으며 항일운동의 괜한 투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위장대와 수많은 학생파가 모인 하얼빈역에서 수많은 총성이 울리고 안의사의 이 총에 이등 방문이 사살된다. 최고 지도자가 올라서면서 일본 총리 대신과 추미란 의장 등을 역임한다.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나간 조약을 체결하고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1905년에는 조선정부와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등 방문을 들어온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도열한 러시아 위장대와 일장기를 흔드는 화염인파 가운데 이등 방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안의사는 손에 쥔 화염발 브라우니 권총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민족의 한을 담아 동양 평화의 파괴를 꾸짖는 주성이 일고 안의사의 의사에 이등 방문을 써야 한다. 만수를 부르짖었던 안의사는 러시아 헌병에 체포되어 일본에 넘겨졌고 일본 총영사관으로 끌려가 포승줄에 묶인 채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3일 일본 관동도로포 소속화에 있는 여순형무소에 압송돼 독방에 구금되고 이듬해 2월 26일까지 10여 채의 신문을 받았다. 변호할 수 있는 민선 변호인의 선임마저 거부당한 지 관동도덕부 고등검찰관 위조부치의 명에 따라 6차 공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안의사의 의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300여 명의 방청객과 더불어 전 세계 언론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의로운 투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 대신인 고무라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비밀리에 고등법원 원장이었던 히라이시를 통해 일본 국사법인 난리사를 극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다소 호의적이었던 법원의 태도는 유구 급격히 변했으며 국제법과 국제판례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언권을 봉쇄한 등 불공정하고 부당한 재판을 강행, 부당한 판결의 역사로 기억됐다. 이 같은 일방적인 재판에서 아리사는 당당한 주장과 논리를 펼쳤다. 대외 한국인임을 밝히고 일본 국민에 의해 재판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강경한 그의 의지는 법정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검찰관이 아리사에게 이들 건물을 사는 목적과 이유를 물었을 때 아리사는 민항을 시해하고 형제를 폐기시킨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등 15개 이등 가문의 죄상을 논리투명하게 밝히고 내가 이등 가문을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고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 한국 의문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군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 앞에 영원한 사표로서 길이 기억될 것이다.